네, 결국 이렇게 이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이 오늘 끝났는데, 일단은 리그1위 미러키 브루어스 쪽은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쪽은 시리즈가 끝나서 이제 오승환 선수의 콜로라도 로키스는 3패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켄리 젠슨이 그 코어스필드 원정 그 부정맥 때문에 못 따라가고 로스터 한명못 쓰고 뭐 그럴 일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브루어스가요, 불펜이 상당히 강한 팀이에요. 이번에 그 보면, 물론 브루어스가 항상 뭐 포스트시즌 자주 올라가고 그런 팀은 아니긴 한데, 진짜 그 다저스가 선발진이 강하다면 브루어스는 불펜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다저스가 오늘 그 결국 불펜에서 좀 대결이 살짝 밀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알렉스 우드가 홈런을 맞은 거라서 이게 불펜 싸움에서 졌다고 하기에 또 뭔가 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드하고 마에다는 시즌 막판에 이제 불펜으로 가서 던지던 선수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알렉스 우드는 이제 불펜으로 이동할 때좀 자기 자신은 내가 불펜에서 왜 던져야 되나 하는 거를 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우드가 자기가 불펜에서 던져야 되는 거를 타당하게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고. 1차전하고 2차전은 진짜 다저스가 완벽했어요. 근데 이게 뷸러가 2회에 한번 흔들렸던 거. 근데 뷸러도 진짜 대단했던 거는, 보통 다른 투수들이었으면 2회에 그렇게 그랜드슬램 맞았으면요, 평정심 잃어요. 평정심 잃고 아마 일찍 바뀌었을 텐데, 뷸러는 그걸 또 어떻게 5회까지 끌고 왔어. 2회만 빼면 뷸러는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한 77구 던졌고, 이 박스 스코어 보니까 뷸러가 77구 던졌고요. 그리고 그 브레이브스가 오늘 그션 뉴컴이, 근데 뉴컴도요 오늘 2와 3분의 2이닝 43구밖에 안 던졌어요. 오히려 두 번째 투수인 케빈 가우스만이 2이닝 49구를 던졌고요. 그 오히려 브레이브스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불펜 데이에서 이긴 건데, 진짜 오늘 제대로 불펜데이, 거의 불펜데이로 오늘 이긴 거예요, 브레이브스는. 투수를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17명 썼고요. 투수 7명 썼고, 오히려 오늘 다저스가 투수를 5명밖에 안 썼어요. 그, 뷸러가 5실점을 했지만, 뷸러가 그래도 5회까지 잘 버텼고, 이제, 그 다, 두 번, 불펜에서도 알렉스 우드가 조금 그 흠이었지. 그 알렉스 우드가 좀 흠이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 투수들은 뭐잘 던졌어요. 페드로 바에즈는 아웃카드 3개 다 삼진 잡았고. 이쪽 모니터로 보면 약간 그 지금 경기 기록을 보고 있는 거여 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워커 뷸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회, 4회, 5회 투구를 한 것을 보면 다음 시리즈 때 다시 기회를 얻으면 제가 보기엔 잘 던질 것 같아요. 나름 잘 던질 수 있는 투수이고요. 정작 이제 다저스는 내일 리치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와, 브레이브스는 오늘 선발 요원 그렇게 뉴컴하고 그 가우스만 그렇게 두 명을 써버렸으면 내일 누구 나와? 몰라. 잠정적으로 훌리오 테헤란이라고 5년 전에 류현진 선수하고 맞대결했던 선수가 나오겠지만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일 끝내야 되거든요. 내일 여차하면,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3회 쉬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차하면 5차전 때 유현진 선수하고 커쉬하고 둘다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선발로 유현진 선수가 나오고 두 번째 투수로 커쉬가 나오고 뭐 커쇼가 2016년에 그 디비전 시리즈 때 1차전 나오고 4차전 3일 쉬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5차전 세이브 한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뭐냐 그쪽 시리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일단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내일부터 3차전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휴스턴의 애스트로스하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쪽의 전력은 너무 그쪽은 차이가 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쪽은 애스트로스가 올라올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쪽이에요.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쪽인데 그쪽은 지금 서로 1승 1패고 진짜 메이저리그 시대를 함께 온 라이벌인 만큼 정말 죽어라 붙는 것 같아, 둘이. 레드삭스 입장에서는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포스트 시즌 선발 10전 전패라는 게 계속 그 왠지 그 시리즈 내내 걸림 요소로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레드삭스 입장에서는요, 5차전을 가면 안 돼. 5차전을 가게 되면 만에 하나 프라이스가 구원 등판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어차피 홈 경기장은 페네이 파크거든. 홈 구장은 페네이 파크고 일단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쪽은 레드삭스하고 양키스의 대결이 좀 아무래도 거기가 빅카드니까, 흥행 카드니까, 그쪽이 아마 계속 주목할, 왠지 그쪽은 5차전 갈것 같아요. 5차전 갈것 같고, 다저스하고 브레이브스는 제가 보기엔 내일 끝나요. 오늘 다저스가 좀, 그, 뭐냐, 누구? 그, 아쿠냐? 걔가 그랜드슬램 쳤긴 했지만, 걔도 결국 수비 실책했잖아요. 아쿠냐한테 일격을 좀 맞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다저스가 오늘 그렇게 일격을 맞았다고 해서 뭐 내일도 질것 같진 않아. 이건 그냥 제 촉감이에요. 제 느낌이고. 다저스는 아마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일 디비전 시리즈는 4경기가 열리게 됐고요. 아니, 3경기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 4경기가 열리진 않아요. 아마 이제 내일 디비전 시리즈가 그세 경기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포스트 시즌은 앞으로 많아봐야 하루에 두 경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아침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 중계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오늘 밤에 그 정규 토크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